네, 한강대교 아래에 있는 곳이 노들섬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한강대교를 지으면서 긴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밤마다 맹꽁이 이주 대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넉 달째 1,500마리가 넘는 맹꽁이를 옮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노들섬. 여러 명이 줄지어 조심스럽게 뭔가를 찾습니다. 땅 속에 파묻어 놓은 작은 통 천 개를 하나하나 열어 뒤집니다. 통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 바로 맹꽁입니다. 땅 속에 은둔하면서 살고, 그리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이렇게 나와야 맹꽁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하룻밤 천통을 일일이 뒤져 찾아낸 맹꽁이가 20여 마리. 맹꽁이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노들섬 반대편 동쪽으로 옮깁니다. 밤마다 맹꽁이 이주 대작전이 펼쳐진 지도 벌써 넉 달째. 사연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노들섬 서쪽에 복합문화공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급히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맹꽁이들을 서식 환경이 비슷한 노들섬 동쪽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이주 대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맹꽁이를 잡아다가 이쪽에다가 옮겨줬더니 번식을 하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번식 울음도 울고 알을 낳은 것도 있고 포접하고 있는 것도 봤고. 넉 달간 이렇게 옮긴 맹꽁이가 1,500마리.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면 이주 작전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곳 노들섬은 맹꽁이 이주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SBS 이종훈입니다.